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역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전에서는 80대 응급 환자가 이송 병원을 찾던 도중에 숨지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정부는 대전의 위급한 환자의 이송을 조율할 광역 응급 상황실을 두기로 했지만 준비가 덜 돼 애초 계획보다 운영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낮 대전시 대덕구에 사는 80대 여성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이 7분 만에 도착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을 전화로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종합병원 7곳이 의사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환자의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병원을 찾던 30여 분 사이에 응급 환자는 심정지를 일으켰고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는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심정지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병원에 이송을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지난 주말을 전후해 대전에서는 응급 환자 18명의 병원 이송이 길게는 3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응급 환자의 이송에 차질이 잇따르자 정부는 대전을 포함한 전국 4곳에 광역 응급 상황실을 다음 달 초로 한 달 앞당겨 열기로 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상황실은 준비가 미흡해 당장 운영은 어렵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권역별 상황실은 4월부터 운영하지만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전국의 응급실 이송 환자를 총괄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충남에 있는 전공의의 약 80%가 병원을 떠난 가운데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임용 예정이었던 대학병원 인턴들이 잇따라 임용을 포기하고 있고 대전시 의사회는 오는 29일 두 번째 궐기대회를 예고해 이번 주가 전공의 이탈 사태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